캔넬이나 이런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피바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이빨이 다 깨졌어요. 잇몸이랑.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리불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 특히 분리불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에 대한 7가지 미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모든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벨크로독이다. 집 안에서도 항상 보호자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벨크로독이라고 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려면 벨크로독이어야 된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강아지 세상이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친구가 버블이라고, 좀 베일에 쌓여있는, 가끔 이제 사진을 올리기는 하지만, 버블이가 분리불안이 있었어요. 집안에 있을 땐 오히려 스킨십도 싫어해요. 저는 너무 이뻐서 같이 있고 싶고 막 안고 싶고 이런데, 되게 독립적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 근데 되게 좀 괘씸한 게, 나랑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마, 그런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는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랑 같은 공간에 있어줘, 우리 집에는 같이 있어줘야 되지만 밖에 나가지는 마, 약간 이런 아이라서 벨크로독 증상은 전혀 없지만 분리불안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침대에서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긴다. 제 영상 뭐 이 두 개를 다 보셨다면 아시겠죠?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과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다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같이 주무세요. 침대 위에서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같이 주무시라고, 같이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예전에는 같이 자면 위험하고 안 좋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같이 자지 말아라,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사람 병원,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 반려견과 같이 잤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랑 같이 잤을 때 공격성이나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면 같이 자는 게 수면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거를 분리시키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안 잔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분리불안을 가진 모든 강아지들은 혼자 있을 때 먹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분리불안 보이는 아이들 중에 혼자 있을 때 먹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단, 먹고 나서 불안해져요. 네, 먹고 나서 불안해지는 아이들이 많고, 좀 심각한 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처음부터 아예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은 아이들, 아니면 식욕이 너무 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우선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할 게 없을 때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주고 나갔다, 근데 집에 왔더니 어? 먹었네? 우리 아이는 분리불안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의 확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상 촬영이에요. 영상 촬영을 해서 보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입니다. 얘가 불안하다라는 걸. 짖고 하울링하고 페이싱이라고 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불안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가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먹을 걸 먹었다고 얘는 분리불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집안을 파괴하는 아이들이 다 분리불안이다. 불안은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아이들을 제가 파티견이라고 했어요. 파티견. 그동안 보호자가 같이 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못 씹었던 것들을 막 씹기 시작하고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우리처럼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혼자 놀 것들을 찾는 파티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
분리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영상 촬영을 해서 불안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이것도 진짜 많아. 우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동생을 만들어주면 분리불안이 없어질 거야. 많은 확률로 분리불안이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생길 겁니다. 우선은 강아지들은 진화적으로, 그러니까 가축화의 과정에서 사람과 친하게 진화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있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안은 같은 무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만약에 분리불안이 있다고 해서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더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친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단둘이 돌봤을 때 분리불안 증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캔넬에 넣어놓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외출할 때 캔넬에 넣어놓고 가야 된다. 이것도 다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가 컨파인먼트 엔자이어티라고 하거든요. 사람으로 보면 약간 폐소공포증이라고 할까요?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불안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개들은 뭔가 좁은 공간에 굴을 파고 거기서 내 몸을 숨기고 이래서 그런 공간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아닌 아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무조건 캔넬이나 이런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피바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이빨이 다 깨졌어요. 잇몸이랑 탈출하려고 이거를 다 물어뜯다 보니까 이빨이 깨지고 잇몸이 다 들어올려 올라가서 그 주변이 다 피바다가 되고 애는 완전 그로기 상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 인터넷에서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분리불안이 있을 때 집안에서 개를 무시해야 된다. 우리 바로 전편에 설명을 드렸죠. 네, 헝가리와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 오히려 무시를 했을 때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 돌아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분리불안 점수가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무시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규칙을 알려주고 신호등을 만들어줘서 강아지들의 불안을 떨어뜨려 놓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 줘야지만 조금이라도 이 불안이 떨어지고 혼자 있을 때도 아 보호자 돌아올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돌아올 거야, 가족들 한 이 정도 시간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리불안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이 7가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불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안 했는데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